안녕하세요. 근데 코트가 봄수록 존스럽네. 아니요. 프렌치. 아니, 프렌치. 네, 진짜 아까는 몰랐는데 네. 아, 촌스러운데 아, 네. 아닌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요. 아, 이 꽃의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데. 아, 근데 저 죄송한데 네. 오늘 어디 누구 고백하러 가세요? 아, 고백 한번 하려고요. 아, 그래요? 사실은 고민했었어 네가 떠날까. 아우! 근데 오늘 고백하신다면 잘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 고백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요. 조심스럽게 그녀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리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대의 비에 난 아무것도 못 가진 나 가을 타나봐. 아, 근데 그 노래 보죠, 진짜. 나 들어봐요. 계속 가을을 타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도산공원. 아, 혼자서 도산공원에 웬일로 오셨어요? 길이 이루어지고. 왜? 길이 이루어지고. 어디 길을 어디 가신대요? 아니, 엄마랑 아프고 밥 먹고요. 네. 저 싱가포르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어디 가시는? 압구정역을 가려고. 아, 아, 그러면은 압구정역이요? 신호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기념관이 있길래 좀 잠시 들렸어요. 아, 압구정역은 여기 나가셔가지고 아, 뭐 차를 타고 가실 거 아니면 걸어서 가요? 아니, 걸어서. 걸어서 가면 꽤 가시죠. 아, 꽤 먼데.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도산 안천 선생님의 여기 또 기념관을. 아니, 처음 와가지고. 아, 그, 아, 그러면 저희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혹시? 아, 네네. 아, 그러세요? 아, 네네네. 예, 이리 오시죠. 어우, 큰일 뻔했다. 아니, 뭘까. 아니, 이렇게 하다가. 뭐, 자기가 꽃이 아니야. 아, 네네. 일로 오시죠. 네,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여기. 앉으면 되는 건가요? 아, 저희가. 아, 여기 앉으면 되는 건가요? 아, 오늘 두 번째입니다. 네, 네, 네. 한 분은 이렇게. 네, 네. 아, 이거 네. 이길 수가 없다, 진짜. 아, 진짜? 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연히 가다가 네네.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이렇게 길이 잃으신 분을.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모자를 잃어버리신 분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렇죠. 오늘 처음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신 분은. 아, 그러면 저기 여기 한국에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네, 거의 1년 만에 왔어요. 아, 10년 아. 넘게 싱가포르 살다가. 아, 그럼 여기 저기 이 압구정은 잘 모르셨구나, 지리를. 네네네, 잘 몰라서 아. 그 지도를 보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어머님과 하고는 좀 식사를 뭘 하시고?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도 네, 있어요? 샤브샤브. 정성을 다하는 데서 드셨나요, 여기? 정성을 다하는 데가 있나요? 아, 여기 그 가게가 정성분이라고? 아, 진짜야. 지금 PP를 하면 안 돼. PP 아니라. 아, 진짜. 저는 그 최간에. 아, 최간에 있어. 아, 최간에 있어. 최간. 네네네. 재밌으시네요. 네? 재밌으세요. 아, 더 재밌으세요. 네네. 조세호 씨 아세요? 아니,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 유재호 씨는 알죠? 아, 네네, 유재호. 예, 예. 아, 저는 전혀 잘 모르시고? 아니요, 저희 방송을 봤어요. 아, 이거 봐. 어떻게 보셨어요? 회외에서 챙겨봤어요. 어, 싱가포르에서? 아니, 싱가포르에서 우리 유재호 씨 어떻게 보셨지? 국내에서도 아직 챙겨보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아직 솔직히. 네네. 이게 좀 서서히 우리가 이제 그. 팬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네. 해외에서 챙겨보셨다니 지금 너무 지금 뭉클했어요. 어, 깜짝 놀랐네요. 진짜. 왜요? 아니 너무 즐겨보던 프로였어서. 아 진짜로요? 아 진짜요? 빼먹지 않고 다 봤던 거 아,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잃어버리신 분 봤어요. 남산에서. 왜? 어디? 남산 아닌데. 네, 모자이를 아, 소대문 소대문. 소대문. 아, 연희들입니다. 제가 지리를 잘 몰라요. 아 지리를 잘 몰라요. 아, 사진 맞아요. 아, 사진입니까? 아니, 그 얘기하신 데 성함을 아, 안 여쭤봤나요? 아, 네네, 저 권윤나라고 합니다. 윤나 씨? 아, 윤나 씨죠? 네, 윤나. 윤나 씨. 네. 어? 윤아? 윤나. 윤나. 나, 나. 윤나. 윤나. 나, 나. 윤나. 나, 나. 나. 윤. 아니, 윤나요. 나, 나, 나. 나 자신할 때? 네, 나 자신할 때. 윤기가 흐른다에?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나. 예, 윤나. 아, 근데 윤나. 성격이 좀 약간. 아니, 저도 그런데 좀 급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나, 나, 나. 윤나. 윤나. 혹시 그럼 몇 시까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한 7시. 7시에 또 근데 시간이 그러면 너무 많이 든대요. 네. 네, 저녁 약속 또 어딘데요? 저녁 약속 선릉역이요. 어, 여기 가면 만화빵도 하나 있어요. 굉장히 좀 괜찮게 돼 있어요, 아, 만화빵.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거길 안 가실 거죠? 네. 전혀 생각이... 진짜 별로죠? 네. 네. 사실 싱가포르에 지금 뭐 살고 계시고 네, 지금 네.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싱가포르로 또 돌아가요. 저 일요일 날 또 다시 가요. 아, 가세요. 네. 아. 휴가를 내고 와서. 아,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또 다니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어떤 회사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저 지금 프랑스 은행에 오. 다니고 있어요. 어, 프랑스 은행이면 그냥 회사명을 얘기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아, 네. 아마. 아, BNP 파리바라는 아. 회사명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회사면 얘기하는 회사예요. 있어요. 아, 아, 있어. 예, 예. 그럼 다시 해.
자기가 머리 많이 했어요. 아, 아세요? 프랑스에서 건배 제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이거! 아, 이거 볼래? 와, 이거! 아, 이거 볼래? 이거 아마 프랑스 네. 그 은행이니까 네네. 이거 하면 빵빵 터지니까 이거, 야, 이거는 진짜 네네. 알려드리자. 이거 진짜. 이거 조세호 씨 아버님이 추석 연휴에 하셔가지고 빵빵 네. 터진 거예요. 프랑스 건배자. 네네네. 아, 마숑 하면 드숑 하세요. 네, 자, 마숑! 드숑! 잘한다. 네. 아, 잘하시네. 네. 싱가포르에 대한 저희가 사실은 뭐 잘은 이게 뭐 가끔 여행으로 가거나 한 적은 있어도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싱가포르는 좀 어떤 곳입니까?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살기는 되게 좋아요. 아, 치안도 그러니까 좋고. 그렇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치안하고 뭐 네. 물가는 비싸지만 그래도 살기는 좋은 나라여서. 네. 아니 그 사실 저희가 네. 아는 싱가포르는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이게 껌 뱉으면 뭐 벌금 태양 맞고 태양 맞고 굉장히 좀 예. 네. 어때요? 좀 그런 거 지금 심해요. 네. 껌을 안 팝니까 그럼 싱가포르는요? 껌 안 팔아요. 가져가는 것도 불법이고요. 아, 그러니까. 예. 가져오시면 안 돼요. 뭐 담배 이런 것도 반입이 안 된다고. 아, 네네네. 불법이에요. 아, 흡연 장소가 따로 있군요. 그 안에. 아, 그거는 아니에요. 어? 저 길빵을 되게 많이 맞아요. 길빵이 뭐예요? 그 길 가다가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연기를 뿜으시면 그게 저한테 이렇게 아, 길빵. 아, 예. 아. 어, 저는 좀 한가닥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 아, 은어로. 예, 예, 좀, 아, 은어도 예. 담배 연기가 길에서 핀다는 걸 이제 길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봐요. 예. 간접 흡연. 아, 네, 간접 흡연.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어, 저는 근데 한번 싱가포르 가서 그 뭐죠? 사자 입에서 막 이렇게 막 물러 아, 물러하는 거. 예. 네, 거예요? 저희 그 가족들이 예전에 싱가포르 갔다 와가지고 기념품을 하나 사왔는데 한동안 집안에 그게 계속 울려 퍼졌거든요. 뭐요? 아니 그 이제 뭐 사자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하면서 노래가 나와요. 오. 싱가포라, 싱가포라, 하니 아일랜 싱가포라. 아, 이걸 그래요? 한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싱가포라를 싱가포라, 싱가포라. 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아 그래요? 싱가포르 옆에가 대만인가요?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은 찍으셨는데 손으로는 내지 마세요. 아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여쭤봤어요. 오늘 만나신 분들 한턱을 낸다라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예전에 그 스님들께서 밤나무 밑에서 그 밤을 진짜 이게 턱이 나갈 정도로 그래요? 예. 속대 표현으로 예, 그만큼 정도로 그냥 배불리 먹었다는 데서 한턱 냈다라는 게 좀 유래가 됐다. 그렇구나. 뭐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네요. 턱이 나가요. 죄송한데 사진을 찍으실 때 손으로 내지 마세요. 국민 MC니까. 죄송합니다. 네, 뭐 턱이 나갔다든가 이런 거 저희가 다 전문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 해시태그. 밤 껍질이 턱에 찰 때까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스님 턱이 나갈 때까지 이거를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딱 한번 잘 제가 한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이 다시 한번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정정해 주시죠. 우리 스님들께서. 네. 밤 껍질이 턱에 찰 때까지 아, 밤을 드셔서 나가는 건 아니죠. 네. 턱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약간 비아냥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사실 저희가 오늘 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꽃가게에서 네. 좀 그 얘기를 좀 나누다 왔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꽃도 좀 구입을 하고 네. 혹시 그런 기념일날이라든가 이런데 뭐 꽃 선물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 꽃 선물은 제가 꽃을 별로 잘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막상 그냥 우연히 그냥 길을 걷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아 그러면 기분이 좋죠. 아 꽃을 싫어하지만 그런 기분이 괜찮아요? 어때요? 그러면은 꽃송이를 백송이를 제가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 세어 보니 99송이에요. 그걸 물어봐 주세요. 네, 왜 한 송이가? 왜 99송이야? 마지막 한 송이는 너. 아 싫어요? 아, 좀 아닌 아, 너무 싫어요? 너라는 송이. 네. 어. 너무 싫어요. 노래를. 네. 네? You raise me up. 향수 냄새가 뭐야? 꽃 냄새보다 향수 냄새가. 어, 자기야, 아 이거 별론가 봐. 네, 별론가 봐. 혹시 100만 원이 생기면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100만 원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이요? 네. 아, 이거 약간 웃음이 좀. 아, 네네네. 네. 맞네요, 뭔가. 옷도 많이 사고 싶고요. 네, 그리고요.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싶고, 왜냐면 제가 이번에 와서 첫 월급을 타서 왔어요. 그래서 아, 그거를 아, 첫 월급을 타고 와서 이제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드리고 네. 이제 엄마 아빠 드리다 보니까 제가 쓸 돈이 정작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옷을 사가려고 했는데 못 사가게 생겼었어요. 만약에 받게 되면. 야, 진짜 받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 저는 직장 생활을 꽤 하신 줄 알았는데 요번에 아 네네네 퇴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첫월급 타고 남는, 남는 게 거...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돌아가실 때 그래도 뭐 하다 못해 네 선물도 좀 사가야 뭐 조금 그래도 돼요. 뭐 네, 크진 맞아요. 않더라도 뭐 그래도 한국 네. 갔다 왔는데 네. 기념품 뭘 사가나요? 저희는 오히려 해외 나가면 기념품 사오는데 네. 예전에는 하회탈 목걸이 같은 것도 이제 아 근데 리액션이 크시다. 네, 네, 그냥 네. 아 진짜.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윤나 씨 You ki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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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유 18편 됐다. 코트 밟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코트 아니야. 아니야. 뭐 길지도 않은 걸 뭘 잘 밟아요 제가. 이거 밟은 거 아니에요? 안 밟았어요?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주관식. 좋아요. 주관식.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혹시라도 문제의 답을 아시더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절대 답을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요. 이 동물을 신성이 여겨 국외로 반출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동물이 흙 속을 돌아다니며 토양을 이롭게 하여 대지의 창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흙 속을 돌아다니는? 그렇죠. 자, 5, 4, 3, 흙 속을 돌아다녀? 2, 1. 정답은? 정답은? 전갈인가요? 자, 전갈. 자, 정답은요? 전갈을 선택하셨는데요. 정답은 지렁입니다. 아, 지렁이구나. 아셨나요? 모르죠, 저는. 저는 몰라요. 아, 네. 아쉬워요. 아, 좀 아쉽네요. 네, 그렇지만. 혹시 제가 선물로 드리면 받으실 마음이. 아, 네네. 요거 선물로 드려요.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압구정역은 이쪽으로 나가셔가지고 아,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